가지 미니카를 접어볼게요. 짠. 진의 미니카. 뒷모습. 진의 미니카 두 개. 진의 미니카는 돌리는 맛이 있어요. 반짝, 반짝, 반짝. 진의 미니카. 타노스님, 타노스님의 진의 미니카. 재밌게 봐주세요. 반짝반짝. 진의 미니카는 금색으로 접어주세요. 진의 미니카는 본체에 보라색 한 장, 본체에 금색 한 장, 날개에 핑크색 한 장, 세 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일반 색종이를 길쭉한 네모의 사이즈로 만들어서 접어 볼게요. 보라색을 흰색이 보이게 하고 반을 접어주세요. 여기다 두고 핑크색도 흰색이 보이게 하고 반을 접어주고요. 금색도 흰색이 보이게 하고 반을 접어주세요. 가위로 잡을게요. 펴서 눈부시죠? 빨리 접. 가위 할 때 손 조심해서 하세요. 다치면 안 돼요. 핑크색도 피고 가위 자를 때 살살살살 천천히 하세요. 보라색도 반으로 잘라서 해볼게요. 본체를 만들려고 그래요. 본체. 본체는 보라색이랑 금색이랑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주세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테이프로 붙여볼게요. 반에 붙이고 살살살살 붙여주고 필요 없는 테이프는 잘라서 버려주세요. 한 장 완성. 보라색, 금색. 10cm를 테이프 붙인 곳에 정확히 두고 왼쪽으로 10cm, 오른쪽으로 10cm 되는 부분에 표시를 하고 지금 표시한 선에 선을 그어줄게요. 선을 양쪽에 그었으며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서 버릴게요. 짠! 두 장이 준비됐어요. 보라색, 금색 한 장, 핑크색 긴 거 한 장. 20cm 사이즈로 접어볼게요. 우선 본체를 접을 건데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X표 두 개를 만들어주세요. 오늘은 쉬워요. 간단해요. 네, X표 두 개를 만드는데 더 간단히 접기 위해서 이쪽에다가도 세모를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펴서 반대쪽으로 또 세모를 접어주세요. 이쪽도 반대쪽으로 세모를 접어주세요.
펴주세요. 양쪽 끝에 X표가 생겼으면 뒤로 돌려서 보조선을 적을 거예요. X표의 중심에 딱 맞는 보조선을 하나 접어주고요. 돌려서 X표의 중심을 지나가는 보조선 하나 접어줄게요. 이렇게 접었으면 펴주세요. 보조선이니까. 그 다음에 돌려서 흰색이 보이게 하고 이렇게 올려두는 것까지가 완료예요. 그 다음에 숫자 1, 숫자 1 부분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모아준 다음에 위에서 꽉 눌러주세요. 그럼 세모가 생겨요. 이쪽도 숫자 1. 숫자 1 부분에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주고 위에서 꽉 눌러주세요. 그러면 세모가 생겨요. 이렇게 세모가 세모. 그 다음에 방귀 이모 미니카 기본 접기 이 모양. 그 다음에 뒤로 돌려가지고 반으로 접어줄게요. 드라큘라의 송곳니. 드라큘라의 송곳니를 만들어주고 드라큘라의 송곳니가 만들어졌으면 다시 내려서 지금 접은 선에 맞춰서 미니카의 앞쪽에 꽃갈 삼각형 두 개, 뒤쪽에 꽃갈 삼각형 두 개를 접어줄게요. 중심선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 위에도 중심선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 오징어. 그 다음에 뒤쪽도 중심선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하나하나 위아래 접어줄게요. 이쪽도 했으면 위쪽도. 이렇게 됐으면 뒷모습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미니카의 앞쪽 미니카의 앞쪽에 중심선을 만들기 위해서 위로 한번 접었다가 그냥 펴주세요. 이 선이 하나 생겼죠? 이 선에 맞춰서 꽃가의 삼각형 두 개 위아래로 짠. 그러면 완성이에요. 이렇게 접어볼게요. 접는데 앞에는 꽃갈 삼각형을 살짝 펴서 이렇게 가지고 가서 자연스럽게 맞는 부분을 확인하고 뒤에를 접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이 부분 들어 올려서 안에 넣어주고 이쪽을 들어 올려서 안에 넣어주고 완료. 짠. 여기다 두고 이제 날개를 만들어 볼게요. 핑크색에 흰색이 보이게 하고 똑같아요. 방구 이모 기본 접기까지 접으면 돼요. X표 두 개를 접을게요. X표 세모 하나, 이쪽도 세모 하나, 세모 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세모를 접을게요. 이쪽도 세모. 이렇게 피면 양쪽 끝에 X표가 생겼어요. 보조선을 접기 위해서 뒤로 돌려주고 세로로 이렇게 세워서 X표가 접혀진 중심에 딱 맞게 보조선을 하나 접어주세요. 방향을 바꿔서 이쪽에도 X표의 중심에 가로로 된 보조선을 하나 접어주세요.
이렇게 됐으면 보조선이기 때문에 펴주세요. 펴서 이렇게 뒤로 돌려서 원 상태로 돌려놓는 것까지가 완료예요. 그럼 이렇게 테이블에 두고 보조선 일자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안으로 모은 다음에 위에서 꽉 눌러주면 세모가 생겨요. 이쪽도 일자, 일자로 된 선에 손으로 모아서 안으로 해주고 위에서 꽉 눌러주면 세모가 생겨요. 안구이모 기본 접기. 짠, 세모 세모. 이렇게 했으면 방구이모는 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이 가운데 부분에 보라색으로 붙이고 싶어요. 아까 남은 색종이, 일반 색종이 반반 자르고 남은 색종이를 여기 흰색 부분에 보라색을 붙이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다가 흰색 부분, 흰색 부분에 대충 그냥 표시를 한번 해주세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방구 이모는 지금 여기 표시했어요. 여기 가위로 자를게요. 가위로 잘라서 이 흰색 부분에 이렇게 풀로 붙여줄게요. 못 쓰는 종이를 한 장 준비해서 풀을 붙일게요. 풀을 붙여주고, 풀을 붙였으면 이렇게 펴서 해도 돼요. 다 펴가지고 여기 X표 접혀져 있는 그 부분에 딱 맞춰서 붙여도 되고, 이렇게 붙여도 돼요. 지금 이 상태 펴서. 그리고 아까 있었던 이 상태로 풀을 붙여도 돼요. 편한 방식으로 붙이면 돼요. 보라색으로 풀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뒤로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 반으로 접어주세요. 드라큘라의 송곳니, 드라큘라의 송곳니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다시 원 상태로 돌려가지고 이 앞쪽에 육각삼각형 두 개, 이쪽에 두 개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중심선에 맞춰서 육각삼각형 위에도 중심선에 맞춰서 육각삼각형 오징어, 오징어를 만들었으면 위쪽, 아래쪽도 똑같이 뒤쪽에 중심선에 맞춰서 꽃갈삼각형을 접어주세요. 이쪽 됐으면 위쪽도 이렇게 했으면 이건 뒷모습, 짠, 앞모습으로 돌려서 이 세모, 세모, 세모를 진에, 진이 쓰고 있는 모자 모양으로 접을 거예요. 이 세모, 이 세모를 돌려가지고 이 뾰족한 부분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맞춰서 접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때 여기 조금 여유를 띄워주세요. 하나 접고 이쪽도 뾰족한 부분을 여기 대각선에 맞춰가지고 딱 접고, 이 정도 여유를 줬어요. 0.4mm, 0.5mm 정도 여기. 그 다음에 올려서 다시 해볼게요. 이 세모의 뾰족한 부분을 여기 대각선에 맞춰서 일치를 시켜서 세모를 딱 접는 거예요. 조금만 여기 여유를 두고 이쪽도 뾰족한 부분을 여기 대각선에 맞춰가지고
세모를 딱 접어주는 거예요. 여긴 여유를 두고 제가 돌려볼게요. 짠, 완성. 근데 얘가 또 너무 뾰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뾰족한 부분 여기 위 지인자 조금 지인자 조금 뒤로 세모를 접어주세요. 여기도 뾰족하니까 이쪽도 여기가 지금 뾰족해요. 여기가 이 부분을 정말 조금 뒤로 삼각형을 접어주는 거예요. 이쪽도 뾰족하니까 정말 조금 뒤로 삼각형을 접어주는 거예요. 지내모자. 근데 지금 합체를 시킬 건데 여기가 너무 뾰족하니까 여기가 너무 뾰족하니까 여기 한 부분만 뭉툭하게 이렇게 가로로 길쭉한 세모를 접어줄게요. 이 정도? 여기 뾰족한 부분, 여기 뾰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가로로 살짝 삼각형을 살짝 조금 접어가지고 뭉툭하게 만들어줬어요. 여기를 한 군데만 해주면 돼요. 짠! 두 개를 합체를 시켜볼게요. 미니카 본체 열고 날개 이 부분 접은 부분을 뒤쪽으로 오게 해서 이렇게 놓고 뒤에 미니카를 닫고 앞에 들어서 넣고 이쪽도 들어서 하나를 넣고 짠! 귀엽다! 지네 미니카 두 개. 여기까지 정리하고 수고 많았어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